나 설거지 쌓인 것 좀 봐라. 진짜 집에서 요리 같은 거 하나 해먹으면 설거지 쌓이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뭐 해먹는 거 좋은데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시급을 전폐해버리고 싶어요. 이런 그릇 설거지를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차하는 것처럼 거품을 뿌려놓고 기다린 다음에 그냥 휙휙휙 닦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분무기를 샀습니다. 와 근데 이게 3,000원밖에 안 한다고? 공기 압축 반자동 방식인데 3,000원밖에 안 한다고? 와 분무기 가격 폼 미쳤다. 아무튼 이 다이소 분무기 폼 미친 거에 물 넣고 세제 넣고 흔든 다음 미친 폼 거품 가득 채워서 이제 설거지를 세차하는 느낌으로 거품을 쫙 뿌려서 해보려고 했더니만 생각한 대로 거품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세제물이 나올 뿐입니다. 와 분무기 폼 안 미쳤네? 저는 분무기에서 폼이 미치도록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뚝배기를 여는 다음에 세제 물을 빼내고 노즐 부분을 빼내고 여기에 스펀지 수세미를 가져와서 위에 초록색 부분을 좀 잘라서 노즐 부분에 구겨넣고 뚝배기를 닫았을 때 물에 잠기지 않는 호스 윗부분에 바늘로 구멍을 몇 개 뚫고 나서 이제 다시 세제 물을 넣고 뚝배기를 닫고 압축한 다음에 발사하면 거품이 나오죠. 와 다이소 폼 미쳤다.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펌프질을 직접 해야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계속 펌프질하게? 그래가지고 다시 뚝배기를 열은 다음에 세제물을 빼낸 다음 몸통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자전거 바퀴 튜브에서 노즐을 떼어내서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럼 타이어처럼 펌프로 바람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위에 펌프가 있는데 또 펌프를 꽂아서 직접 누르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자동차 트렁크에 보면 타이어 펑크 키트라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바람을 넣어주는 펌프거든요. 이걸 다이소 폼 미쳤다에다가 만든 노즐에 꽂으면 누르는 펌프 대신 공기를 채울 수 있어가지고 세차할 때 쓸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쓸 건데요?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와서 전원을 연결하면 어라? 이거 꽂을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배터리 3개를 연결하고 BMS를 달아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여기에 시거 소켓을 붙이면 여기에 꽂아서 작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펌프를 노즐에 꽂으면 이제 다이소 폼 미쳤다를 자동으로 공기를 채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거지할 때 거품을 발사해서 거품을 뿌려놓고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펌프 꽂아놓고 계속 돌리면 분무기 자체가 압력 때문에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 자동으로 발사되게 버튼을 눌러놓고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고요. 직접 설거지를 해보죠. 제 뇌피셜에 따르면 설거지의 노동강도 전체 100% 중에서 97%가 그릇을 닦는 과정이고 3% 정도가 세제 거품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거지가 한 3% 정도 편해졌는데 아직도 설거지하기가 너무 싫네요. 그냥 씻기 세척기 돌릴게요. 아무튼 이 식기세척기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